안녕하세요. 나이아가라 필라테스 진행자 김결이, 노다검 강사입니다. 자, 다검쌤, 저번 시간에 주사 맞은 듯이 찌릿찌릿하다고 하셨는데 그 자극이 꽤 오래 갔을까요? 네. 엉덩이 근육은 확실히 하면 할수록 더 아픈 것 같아요. 오, 아주 좋습니다. 오늘은 제가 예고를 해드린 대로 일자 다리, 11자 다리를 위한 운동을 해본다고 했어요. 기대되시나요? 네, 이게 보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들 공감하실 거예요. 다리 모양을 예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이 정말 많은데 이게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생각 못 하셨을 것 같거든요. 엉덩이가 다리 모양에 영향을 준다. 네. 맞습니다. 이 다리가 이어져 있는 곳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엉덩이에요. 그래서 골반에 붙어 있는 이 엉덩이 근육에 불균형이 오기 시작하면서 허벅지 뼈가 바깥쪽으로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돌게 돼요. 종아리 뼈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오다리, 일명 오다리, 그다음 X자 다리 이런 게 이제 생기는 거죠. 일자 다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세 변하진 않지만 서서히 변하게 되니까요. 믿죠, 다검쌤? 네, 그럼요. 빨리 해보고 싶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운동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동작은 사이드킥 시리즈 프론앤백입니다. 이 사이드킥 시리즈라는 동작은 다리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그런 연속적인 동작이에요. 이 사이드킥 시리즈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는 그 다리와 골반이 만나는 이 고관절 있죠. 고관절이 앞으로 뒤로 양옆으로 그리고 회전하는 것까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셔도 상관없어요. 그만큼 고관절을 많이 움직이게 될 테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 자세에서 기본적으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한지 이제 아시죠? 매트 끝부분에 등과 골반, 발까지 일직선이 돼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다리를 매트 앞 사선으로 살짝만 가져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트 위에서 몸 라인을 봤을 때 몸통은 매트 끝부분에 있고 다리만 앞 사선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준비 자세 됐고 이 위에 있는 다리를 들어 올린 상태에서 프론트 앤 백이니 다리가 앞으로 뒤로 가지면 되는 거예요. 골반이 마찬가지로 아래로 살짝만 끌어내려놓은 상태에서 유지.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숨에 다시 갈비뼈 복부를 닫아서 복부 근육을 잡아놓는다고 했어요. 다리를 앞쪽으로 길게 뻗어서 이 허벅지가 아주 살짝 외전 이렇게 되도록 해주세요. 자, 골반은 가만히 있어요. 이제 다리가 시계추처럼 앞으로 프론, 뒤로 백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앞으로 프론 할 때 다리를 두 번 스타카토처럼 두 번 끊어서 움직여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 갔다가 더 가라고. 뒤로 갈 때도 뒤로 갔다가 더 가고. 골반에서 이 무릎의 높이가 유지가 돼야 돼요. 뒤로 갈 때 다리가 막 위로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됩니다. 이렇게 높이 유지해서 다시 앞으로 발끝 더 길게 다시 뒤로 천천히 다리를 제자리로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이 사이드 라인 정렬이 맞춰지는가입니다. 보통 다리를 시계추처럼 앞으로 뒤로 움직이게 되면 골반이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막 앞뒤로 이렇게 흔들립니다. 너무 골반이 흔들려서 운동에 집중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벽에 몸통을 다 붙이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내가 골반을 붙였는데도 골반이 너무 흔들려요. 범위를 줄이셔야 돼요. 여기서 다감샘은 90도까지 갔지만 우리는 한 40도? 요 정도. 40도 갔다가 뒤로 갈 때는 아주 살짝 골반을 지나는 라인까지만. 다시 앞으로 앞으로. 여기가 끝. 뒤로 뒤로. 한 번 더. 앞으로 앞으로. 뒤로 뒤로. 천천히 다리를 내려주세요. 자, 이 사이드킥 시리즈의 제일 첫 번째인 프론앤백은 우리 고관절 있죠? 고관절. 이제 다 알고 계시죠? 골반과 다리뼈가 만나는 지점이 고관절이에요. 이 고관절이 앞으로 갔다 굴곡을 하게 돼요. 이렇게 접히죠? 굴곡. 뒤로 갈 때는 신전이라고 펴는 근육이에요. 펴는 근육. 이렇게 고관절에서 움직임이 나와야 고관절 굴곡근과 고관절 신전근이 같이 쓰이는 거예요. 한 번 더 앞으로 앞으로 뒤로 뒤로 천천히 다리를 내려주시면 됩니다. 자, 굉장히 몸통에 흔들림이 많은 동작이라 몸통은 가만히 있고 다리만 움직이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럼 다 같이 한번 함께 해볼까요? 자, 사이드킥 시리즈 프론앤백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트에 사이드 라잉으로 누워주세요. 그리고 두 다리를 매트 사선 앞에다가 둬주시면 됩니다. 위에 있는 손은 균형을 맞추려고 바닥에 대어져 있어요. 자, 위에 있는 다리를 골반 높이만큼 들어 올리시고 마치 내 골반에서 다리가 뻗어져 나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계속 길어지고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마시는 숨의 다리를 앞으로 앞으로 가져갔다가 내쉴 때 다리가 뒤로 뒤로 가져가죠. 마시는 숨에 앞으로 앞으로, 내쉴 때 뒤로 뒤로. 한 번만 더. 골반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다리만 움직이게 해주면 됩니다. 오른발을 제자리로 가져와 주세요. 다음 동작 배워볼까요? 자, 사이드킥 시리즈 두 번째, 업앤다운이에요. 다리를 들었다가 내리는 동작입니다. 이게 더 쉽지가 않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은 제 가이드에 따라오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사이드로 누웠어요. 우리 몸의 정렬은 무조건 맞추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다리를 다시 사선 앞쪽으로 가져오신 상태에서 위에 있는 다리가 살짝 떨어져 있는 상태 똑같이 유지해주세요. 골반에서 다리를 길게 뻗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허벅지뼈를 이용해서 다리를 살짝 외회전을 시켰어요. 엉덩이 근육이 사용된 상태에서 마시는 숨에 다리를 천장으로 킥 올려보는 거예요. 내쉴 때 발목을 이렇게 당겨서 천천히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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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주시면 돼요. 올릴 때는 발끝을 길게 뻗어서 아주 가볍게 킥을 하고 내려갈 때는 뒤꿈치를 아래에 있는 뒤꿈치랑 동일하게 마시는 숨에 킥! 내쉴 때 플렉스 다운으로 내려주세요. 마시고 가볍게 킥! 발목을 당겨서 허벅지 안쪽으로 내려줄 거예요. 한 번 더! 무릎이 천장 쪽을 보고 뒤꿈치를 내려주시면 돼요. 지금 마찬가지로 따라 하실 때 나의 무릎의 방향을 잘 봐보세요.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운동을 하다 보면은 갑자기 이 무릎뼈가 이렇게 바닥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바닥을 본 상태에서 다리를 들면 허벅지만 엄청 아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엉덩이 근육을 쓴다고 했잖아요. 일자다리를 위해서 이 엉덩이 근육을 써야 돼요. 엉덩이 근육을 쓴 상태에서 무릎이 약간 사선 앞을 보고 있어요. 본 상태에서 들어 올리고 내릴 때는 이 허벅지 안쪽을 쓸면
하면서 허벅지 안쪽 힘으로 다리를 내리셔야 돼요. 한 번 더. 무릎이 천장. 아주 좋아요. 내릴 때 오른쪽 허벅지 안쪽으로 끌어내려주시면 됩니다. 발을 내려주세요. 자, 두 번째 주의사항이 또 있어요. 이번에는 골반이 다리가 들어올릴 때 툭 바닥으로 꺼지는 경우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부러 보여드립니다. 자, 발끝을 다시 길게 핀 상태에서 무릎뼈는 잘 보고 있는데 다리를 들어올릴 때 이 골반이 이렇게 그냥 바닥으로 푹 꺼졌어요. 그리고 발목을 내릴 때 다시 골반이 제자리로 오게 돼요. 이 골반을 잘 봐주시면 돼요. 다리를 들어올릴 때 골반이 완전 이렇게 올라가죠, 같이. 다시 천천히 내려주시면 됩니다. 우리 다검새 아까 골반 가만히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골반이 다리 움직일 때 왔다 갔다 한 경우입니다. 어떻게 해야 골반이 안 움직이는지 다 함께 따라해보면서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사이드킥 시리즈 업앤다운입니다. 똑같이 사이드 자세로 누워주세요. 머리를 똑같이 대고 다리를 길게 뻗어서 다리가 사선 앞쪽으로 온 상태에서 나의 위쪽 다리를 골반 높이로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골반이 아래에 있는 이 바지라인 선을 따라서 수평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다리를 더더더더더 바깥쪽으로 뻗어낸 상태에서 무릎을 천장으로 보냈어요. 자, 그대로 다리를 하늘로 가볍게 킥! 내릴 때는 발목을 플렉스해서 천천히 아래에 있는 뒤꿈치보다 더 길게 내려주시면 돼요. 다시 발끝을 길게 뻗어서 천장으로 킥! 발목을 더더더더더 아래로 내려주세요. 셋, 다리를 나의 어깨 라인으로 가져갔다가 플렉스로 내려주시면 돼요. 위쪽 엉덩이를 쓰면서 천장으로 들어올리고 더 허벅지 안쪽을 쓰면서 내려주실 거예요. 마시는 숨에 다리를 들어올리고 내쉴 때 다리를 더 뻗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아까 주의사항이 있었죠. 골반이 따라 올라가는, 다리를 들 때 이렇게 골반이 따라 올라가는. 자,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동성의 범위를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면 다리를 들어 올릴 때 아주 살짝 이 정도만 먼저 올리세요. 그리고 내릴 때 허벅지 안쪽을 사용해서 내려주셔도 충분히 엉덩이가 쓰여요. 마시는 숨에 킥! 내쉴 때 뒤꿈치를 더 바닥으로 내려요. 한 번 더. 내쉬며 후. 이렇게 하면 골반이 위로 움직이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 동작 배워볼까요? 세 번째 동작은 사이드킥 시리즈 이너사이 리프트예요. 이너사이는 허벅지 안쪽 근육인 내전근을 뜻하는 말이거든요. 허벅지 안쪽 근육을 어떻게 쓰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사이드 자세로 누웠고 다리도 사선으로 간 상태예요. 우리 위에 있는 무릎을요, 접어서 앞쪽에 골반 앞에 발을 이렇게 가져가고 여기 위에 있는 손을 발목을 잡아보세요. 요 안으로 들어가서 발목 잡아서 억지로, 이거 가져오기가 어렵거든요. 억지로 골반 앞쪽으로 딱 붙여주시면 돼요. 이 위에 있는 무릎이 정면을 보도록 해주시는 게 관건입니다. 자, 아래에 있는 다리를 발목을 플렉스 만들어서 들어올리고 내 몸통의 일직선 라인까지 가져오세요. 이게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제일 어려울 거예요. 무릎을 다 펴서 무릎을 쫙 핀 상태로 유지만 하고 계실 거예요. 천천히 다리를 내려보세요.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숨에 발을 바닥에서 2cm 정말 아주 작게 들어올리는데 무릎을 다 펴려고 노력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천천히 다시 내려오고 호흡 마시고 내쉬는 숨에 후. 아주 좋습니다. 천천히 내려주세요. 셋, 다리를 들어 올려서. 자, 그럼 이제 허벅지 안쪽 내전근이 쓰이고 있는 상태에서 이 발에 찻잔이 올라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찻잔이 흔들리지 않아야겠죠. 쏟아지지 않으려면 발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다리를 하나, 둘, 셋, 3초간 하늘로 들어 올려 볼 거야. 천천히 내려주세요. 내쉬는 숨에 후. 저 허벅지 안쪽 힘을 사용해서 천천히 내려주세요. 셋, 발은 찻잔이 올려져 있어요. 발에는 아무런 힘이 없고. 넷, 다리만 아주 길게 뻗어주시는 거예요. 한 번 더. 마지막 후. 허벅지 안쪽에 힘이 들어올 때 천천히 발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 허벅지 안쪽 근육을 잘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다리를 펴는 것도 못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처음에는 무릎을 끝까지 펴보려고 먼저 해보셔야 돼요. 무릎이 펴진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야지만 허벅지 안쪽이 정확하게 쓰이게 되거든요. 이 허벅지 근육이 조금 쓰인다 싶으면 이 다리로 원도 그려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반대로 그려보면 하나, 그렇죠. 둘, 셋. 천천히 다리를 내려주세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다검쌤이니까 다리를 다 핀 상태에서 똑바로 원이 나온 거지 다른 분들은 원이 원처럼 안 나오고 럭비공처럼 이상한 모양으로 나오게 될 확률이 높아요. 이게 다 다리 그리고 골반의 불균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동작이 중요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 아래에 있는 다리가 허벅지 내전근을 사용하고 있다면 이 위쪽 다리는 뭐 하고 있을까요? 다리가 바깥쪽으로 회전이 돼서 이 위에 있는 엉덩이 근육을 늘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동작을 수행할 때 무릎이 이렇게 가슴 쪽으로 무너지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우리는 얘를 밀어서 최대한 내 발과 무릎이 정면을 보도록 한 상태에서 이 다리를 들어 올리시는 게 이 동작의 목적이에요. 천천히 내려주시면 됩니다. 발도 풀어보세요. 자, 우리 다리가 왼쪽, 오른쪽, 좌우로 나눠져 있잖아요. 오른쪽이랑 왼쪽이 아예 달라요. 동작을 수행할 때 왼쪽, 오른쪽을 꼭 해주셔야 되고 그 중에 안 되는 부분 있죠. 저는 왼쪽인데 왼쪽이 안 될 경우에는 왼쪽을 한 세트 더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균형이 계속 맞춰지게 됩니다. 자, 그럼 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동작인 사이드킥 시리즈 이너사이드 리프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트 사이드로 누워주셔서 두 다리를 다시 길게 펴고 사선으로 가져오셨어요. 위에 있는 다리를 이렇게 가져와서 발을 골반 앞에다 최대한 더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다리를 발목을 당긴 플렉스를 만들어 뒤로 가져오셔야 돼요. 일단 이거를 만드는 게 어려워요. 이때 이 위에 있는 무릎이 이렇게 가슴 쪽으로 쏟아지는 걸 방지해서 무릎이 정면을 보도록. 자, 왼쪽 뒤꿈치를 당겨서 내쉬는 숨에 허벅지 안쪽 힘으로 다리를 틀어보세요. 그대로 다리를 뻗어서 내려봅니다. 내쉬는 숨에 나의 허벅지 안쪽에서 어떤 자극이 들어오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셋, 덜덜덜덜 바들바들 떨릴 수도 있고요. 갑자기 발이 막 이상하게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발은 이렇게 바깥쪽으로 도는 거 없이 일직선을 향해서 올려주세요. 마지막 한 번 더 다리를 들어 올렸을 때, 자, 우리 원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이거는 도전하실 수 있는 분들 해보세요. 하나, 둘, 셋. 반대로도 그려볼까요? 뒤로도 하나, 둘,
셋, 천천히 다리를 내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엉덩이를 사용해서 일자 다리를 만드는 운동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다검쌤의 느낀 점이 궁금하네요. 어떠셨을까요? 네, 다리를 예쁘게 한다고 하니까 엉덩이 이 운동을 되게 유심히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 이게 제대로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게 제대로 하는 게 맞나 지금? 이 효과가 있는 게 맞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정곡을 찌르셨네요. 사실 이 동작, 오늘 했던 세 가지 동작은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몸통이 흔들리거나 골반이 흔들리거나 다리가 정확하게 위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무런 자극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동작은 처음에 머리부터 엉덩이까지는 벽에 대고 준비를 해보고 또 하나는 거울을 보고 하시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우리 다리를 움직일 때 마음대로 되셨어요? 다리가 잘 안 움직이죠. 잘 안 움직이죠. 네. 엄청 유연한 다검쌤도 사실 다리를 내 마음대로 움직이기가 사실 조금 어려워 보였어요. 특히 이 허벅지뼈와 종아리뼈와 발이 각각 다 따로 놀게 되면서 특정 동작에서는 허벅지뼈보다 발이 더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느끼셨을까요? 네,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자극이 이 골반과 허벅지 주변으로 와야 돼요. 최대한 몸통 중심으로 오는 게 포커스에 있지 발에 아프거나 뭐 갑자기 발에 쥐가 나거나 그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경우를 이제 배제시키는 게 가장 좋습니다. 차근차근 따라하셔야 변화가 있으니 절대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